예,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이 여신이고, 그리고 바알이 비준다 생각하고, 농사는 바알이 비를 줘서 곡식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강우량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비가 적기 때문에 하늘에 비만 쳐다보는 농사 짓는 그 사람들로서는 가장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 신, 그 토속 신을 아세라 신을 통해서 가축이 번성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들이 그냥 바알 아세라 신 섬기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가는 것도 보았고 또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거든 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섬기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형통한 복, 물질의 복은 그래도 바알 신을 섬겨야 돼. 타협한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 섬기자 같이 섬기는 거 혼합주의. 그게 바로 WC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게 하소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 엄청난 고통이 왔겠지요. 그래서라도 저들이 고난에 물질이 끊어서라도 저들의 영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비를 내리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줄이라 그 말씀 붙잡고 엘리야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한번 내기를 하자. 다 하나님 성기다 하거든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너희 선지자 850대 1과 혈투를 벌이자.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여기서 불이 내린 신을 진짜 신으로 하자. 내기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나라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런 시기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만 있어도 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엘리야가 어떤 기도했고 어떤 삶 자세였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말씀 깨달으면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먼저 첫째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단 예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7년과 예배 회복 수축했다. 무너진 거그 회개잖아요. 새롭게 수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랑을 파고 물 흘리고 또랑 바닥 마음을 고를 판 것이 통회 자복이죠.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번제물 뜨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녁 소제 될 때에 여기서 제물이 번제물과 소제물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번제물은
오늘 누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배 해보기려면 우리가 각을 뜨고 말씀의 가로 각을 뜨고 그리고 쪼개고 그리고 말씀의 검에 회개하고 안에 있는 똥을 짐밖에 불살리고 번제물은 내가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고 내 삶의 주님 앞에 날마다 죽느라 산 제물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소제 드릴 시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제사거든요. 고운 가루. 우리가 고운 가루가 곡식 제사인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 것은 뭘까?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예, 고운 가루. 가루도 거칠거칠한 거 고운 가루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내 자신이 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숫가리를 만들 때 보리, 콩 다 갈잖아요. 따로 놔두면 섞어지잖아요. 교회는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가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재가 되고 우리가 전체 모두가 내 목소리 내지 말고 하나 앞에 거루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 뭐라 한가 주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되신 것과 영의 문제잖아요.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걸 행한 것을 자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이 내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혼의 문제에 깨어지고 죽어지고 말순종했고 이 모든 행한 것을 알기가 없어서 육의 문제 하나님 역사한 것을 알기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불이 떨어져 내가 진짜 종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소서 그 중심의 마음이 무슨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무슨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여기서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가 살 수 있어요? 어? 지금 왕 이세벨 아주 철저히 아방 그 악한 이세벨 850대 이래 혈투 죽지요. 저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불이 안 따르면 죽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몸을 헌신하고 그 적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 인생을 바쳤을 때에 내가 산 제물 되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죽겠다는 그 마음에 엘리야의 그 뜨거운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야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는데 보세요. 여기서 나무, 재물, 돌,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할 텐지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일반 세상 불이 물을 할 테겠습니까? 여기서 오히려 번제물에다가 거기다 물까지 부어버려요. 얼마나 믿음이 당당한지 혹시 인화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면 물을 부어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그 사랑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떨어졌어요. 이야 요가가 아닙니다. 요가가 있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떨어지면
이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이겨낸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할까 하는 악한 영들과 씨름이라. 우리가 회개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성의 불이 뜬 가운데서 이 재단이 불이 타고 인천이 살고 한국이 살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 오가남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가장 악한 바로 이 이세벨이거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엘리야를 예비해놨구나. 그렇구나. 바로 그거예요. 이 정말 가장 악한 아합 같은 종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불을 주고 하나님의 절대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 같은 놀라운 능력의 불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 때는 바로 여기서 가장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예비되어 있구나. 어, 그러네. 이 정권이 가장 악한 왕, 악한 시대. 여러분, 대한민국상 가장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지 않습니다. 엘리야 예비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 요 하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이요, 사실 주사파 정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된 건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나 자신부터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됐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이 떠진 교회, 내가 소재물이 되고 번재물이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담력 가지고 적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인가를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쓸 사람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래요. 가장 악한 왕 바로왕, 애굽의 최대 바로왕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했더라고요. 오늘 절대 하나님이 이 약한 정부 두었을 때는 이길 만한 능력을 한국께 주고 있고 오늘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라. 잡았어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목쳐 죽여버리더라고요. 목쳐 죽여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파괴주의가 아니에요. 파괴주의. 여기에 WC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 불교, 유교 다 구원 있다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바로 목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라 검을 이뤘다 하겠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과 타협할 수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뭘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혼합주의. 발 아세라도 여호와도 같이 섬기자고요. 그게 문제잖아요. 거기 WCC, WCC가 용공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 인정하고 있어요. 원래 스탈린이 그 바로 80명 보내갖고 거기서 다 만들고 유엔으로 하나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김일성 사상, 주사파 사상. 그들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굽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아무리 세뇌시켜도 복음을 부정된 사람은 순교하고 감사하고 죽기로 감사하고 천국 나가니 어떻게 이깁니까? 공산이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맞이하고 내가 죽겠다고 결심할 때 무엇이 무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뭔가? 죄예요. 사단이에요. 목을 쳐 죽여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단을 완전히 경멸시키는 역사 이렇듯이 오늘 회개하고 성령에 불받고 능력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물질이 복도 와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역시 엘리야는 영의 사람 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환경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이고 나면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령의 담비가 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음을 드려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한국교회 회복되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그 영적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7번까지. 7은 완전 숫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야. 자, 구름장 하나 따봤어요. 그 구름장 하나 떴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야, 아방한테 이런 말이에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쨍쨍 태양이었는데 구름장 하나 떴는데도 그걸 보고 뭐라고 한가? 이야, 믿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뭐라고 한가? 비에 막히지 않게 빨리 내려가소서.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구름장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하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름장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3번이나 금식 성의했어요. 많을 땐 1,000명, 1,500명까지 봤어요. 전국 금식. 그 여름에 막 금식 성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분명히 뭐라는가? 저는 국가적이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내 교회 자랑, 예, 우리 교인인 게 아니고 전국 금식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 와서 금식했어요. 그때에 하나 음성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 광주만 살면 한국 산다. 한국 살면 북한 통일한다. 남북 통일돼서 전 세계 복음한다. 저는 선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개교의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금식이기 때문에 응답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지만 무등산 용이 있는데 주사파 용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잡을 죽였어요. 저는 확신 가고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전입 여러분 절대 적고 안 됩니다. 응답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장 이긴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빗길이 맞게 땅에 내려가서서 당당할 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믿고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어마어마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길이 막힐 정도 됐는데 엘리야 능력보세의 마지막 보니까 46절에 엘리야가 이맘에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아합에 달려갔더라.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다는 거.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마차가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이야, 저 자신부터 이런 능력이 없어서 하니 그런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개인은 되지만 우리가 민족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단과 싸워서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야 된대. 자, 모세가 지팡이 잡고 바로한테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애굽 바로왕 앞에 맨손으로 지팡이 들고 내 백성 해방시켜라. 벌써 갔다는 자체가 이긴 거예요. 가야 돼요. 나는 다윗의 위대함과 그 다윗의 의분에 그 골리앗 물밑으로 뛰어갔어요. 골리앗이 어떤 장수입니까? 완전히 어린 갑으로 무장됐고 앞에 방패 든 자 있는데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아니 사시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갔나니 있을 수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간 그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총을 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 네가 모여가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노라. 그 전에 먼저 둘이 말싸움하더라고요. 너 오늘 죽여서 네 시체를 공중의 새 짐승에 밥되게 하겠다. 응? 그리고 골리앗도 말로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믿음의 말 잘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까지 고쳤잖아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반드시 있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맷돌이 산 돌로. 근데 놀라운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산 돌이잖아요. 다니엘이 큰 신상을 봤어요. 어마한 신상이 왕이요 왕이요. 그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 은이고 동이고 이래가지고 떠인 돌이 날아섰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려 태산에서 영원한 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성령의 기름붐 받고 기름 받고 나서 17장에 떡 골리앗이 등장했구나. 여러분 누가 다윗을 왕으로 될 수 있도록 온 백성 인기를 끌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골리앗. 그 당시 응? 뭐 우리 응? 저 황교안 장군 사법가실 고시하고 막 뭐 장관 되고 총리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응? 무슨 평민 왕 됩니까? 사울 왕도 요나단이죠. 어떻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골리앗 모두가 40일 동안 벌벌 떨고 도망다죠. 그때 다윗이 유문 갔어요. 골리앗이 있네. 그래서 그 사울왕 딸 미갈 욕심내서 갔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있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목숨 걸고 달려간 그 다윗의 중심 봤어요. 그 중심.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어렵지만 이 골리앗 같은 정부지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로 우리에게 산돌 물맷돌 생명의 돌을 던지면 말씀을 들으면 이걸 쓰러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윗이고 누가 엘리야냐고요. 현장에 가야지요. 믿음의 목숨 걸고 달려가야지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고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몸에 다 갑옷인데 이마나 거기에 다윗이 물맷돌로 명중에다 꽝 물맷돌 실력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뭔가 생각하세요. 말씀이 산 돌이 말씀인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인데 그 바람 날아가는 것은 성령인데 근데 네가 마치고 안 마치고 몰라. 네가 먼저 던져봐. 그 다음에 마친 것은 내가 할게. 마치도 아니 가도 못해. 던지도 못해. 벌벌 들고 그래갖고 뭐랬냐고요. 그래갖고 뭐랬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내 죽겠다고 좀 달려갈 수 있을까. 던져봐야지요. 던져봐야지. 오늘 우리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목숨 바치겠다면서 왜 못 나섭니까? 왜 안 나갑니까? 왜 뭘 보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역사는 네가 믿음으로 던질 때 그 다음에 내가 마치고 하면서 내가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터전할 때 말씀 붙잡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안 나서고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별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핑계대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물맷돌 가지고 가야죠. 저는 이왕 WC에게 나왔으니까 제자는 갔지만 제가 부산 반대집회 설교를 아니 그건 교단장 해야 되는 거예요. 합동축 고시 교단장 해야 돼. 저같이 이 정도 교회 갖고 뭐 총회장급 많고 얼마나 이름 많아서 많습니까? 대단한 서울 큰 교회 많잖아요. 합동축 고시축 떠올리 반대한 교단들이에요. 저는 종교계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합동 측, 거신 측, 더블시 반대 안 했어요. 총회에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한국계 개혁에도 할 말 없어. 왜? 무엇이 보수? 누가 보수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2013년도에 황교안 장관 부모 장관 때 막아줬다는 것도 얼마나 그해 똑같은 해거든요. 그 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이분하고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된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제가 뭐 가서 집회에서 하나 옆에 하고 그때 3일 쓰러지고 마귀 잡고 여러 가지 제 잔적 책에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최후적인 힘은 없어요. 예. 최후 힘은 주권은 행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발이 아직 못 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사건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토요일날 금남로 황제님 같이 집회하면서 그게 지금 거기서 외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제가 2시에 김문수 TV 그거 틀어주고 1시간 동안 외쳤어요. 너무 직설적인 표현까지 다 있어요. 그래 대장동 사건 4명이 자살해 죽었어? 이 사기꾼들아 이 정부에서 중요한 사건 20명이 죽어서 다 자살해 죽었냐? 이 언론들아 나쁜 놈들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교회들 갑자기 죽었어. 공산화 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 교회 깨 죽더라도 나는 공산을 막아야 됐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칠 수 있어요. 외쳐야죠. 왜요? 왜 가만히 있어요? 죽든다 하면 외치면 되죠. 왜 벌벌 떨어요? 왜 순교 정신 못 가집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나서진 않아요. 물맷돌 가지고 안 갑니까? 왜 엘리야가 왜 그 현장에 갔으니까 되는 거죠. 가야죠. 저는 분명히 이미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임 현장도 바로 우리가 바로 엘리야고 다윗이고 모세고 오늘 우리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뭐가인데 왜 써주십니까?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당연하죠. 오후 2시 예배. 저녁 8시 예배. 어떤 때는 토요일 밤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극소수.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셨어요. 저는 억지로 강의고 1시간 설교를 해요. 아니, 설교 시간만 1시간 하고 있다니까. 하루에 세 번씩 드리면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괜히 시작했고, 내가 안 할 수 없고 할 수 없네.
그건 아니라고. 왜? 설교 시간 보면 알잖아. 내 뜨거운 열정을 쏟은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20번 이상 그게 유튜브 다 떠요. 다 보라고. 내가 잘했어요. 할 말이 많아. 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고 많은 분이 들으니까. 저는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골리앗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금시고 일어났고 광주에서 뭐 여기서 내가 뭐 얼마 하겠습니까? 많은 광주 땅이 중요하고 사단의 적진이 중요하고 거기서 외쳤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드리고 목사님 광주에서 애국 운동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광주에 있다면 그렇죠. 저는 골리앗 적진 앞에 가요. 많은 분이 나갔어요. 지금 눈들어내요. 저는 그것 쳐다보지 않아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런 거 따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이래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내가 1등 되고 싶어. 최고야. 너 타락이야. 1등 좋아하네.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빚진 자 신종으로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피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빚을 갚은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목숨 걸고 순교적인 것 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빚 갚은 사람이 배내물었어요. 무슨 소리 죽었어요. 나 같은 거 빚을 줬던 거, 나 같은 거 사명 줬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내 목숨을 다 드려도 빚 못 갚아요. 주님이 나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 인생 한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니 인기 있어서 많이 부흥됐냐? 이 상업주의 인생들아. 저는 본질 회복의 가장 키를 지금 1, 2년 전부터 아니야 목사 고병찬 뭐 본질로 돌아가자. 회개 잘못했습니다. 말로 되냐? 고쳐라. 지위를 떠난 천사가 자기 자리에 와. 목회자 본질로 좀 돌아와. 기도 말씀에 전무해. 하루에 3시간도 기도문을 싹 군들아. 기도하고 날마 살아. 본질 회복되자. 근데 제가 말씀 깨달은 거 있어요. 와 팔복 볼 때 이거구나. 삼박자 축복 좋아하네. 물론 삼박자 축복이 와요.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그래서 영혼 아 범사에 잘되고 돈 보고 싶은 게 영혼 잘됐었구만. 그 영혼 잘되려면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려야 됐구만. 범사에 잘되려면 영혼 잘되었어요. 영혼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돼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목적은 콩밭에 있어가지고 꽁이 범사에 잘되고 돈 벌였었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 예배가 수단이고 하나님의 수단이고 너 잘된 것이 목적이냐? 원래 성경은 그렇게 안 남았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진리하는 생활 내 힘이 기뻐하느라 그게 나그네 대접까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고 나그네 대접이고 그것이 영원 잘된 것인데 근데 제가 깜짝 놀게 팔복 보고 아 하나님 깨달음 줬어요. 뭔가 그렇구나. 1단계 심령이 가난하여 낮아져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애통 회개할 것이고 회개 많이 기도하면 바로 온유해질 것이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의지로 목마를 것이고 긍휼이고 청결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8단계가 핍박인데 4단계까지 하면 의지로 목마름이 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로 목말라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건 안 돼. 이 나라가 안 돼. 이건 아닌데 의지로 목마른 거 좋지만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8단계까지 좀 가보세요. 은혜 두 번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입맞이 핍박받느니라. 하늘에 상이 크다. 상 크다만 딱 나면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된 신학, 기복주의. 팔복을 정확히 깨달아봐. 주님 내가 핍박받을 수 있다면, 좋을 수 있다면, 순교할 수 있다면 최고 수준이 8단계인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행정, 사랑. 최고는
핍박과 사랑이고 믿음과 심령 하나 1단계와 8단계 전부 연결돼서 주님 한국교회가 말씀에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진지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하지.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주님이 진지하신 팔복이 제일 중요한데 전부 서신서로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 교회 같은 지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게 뿌리는 사복음서 그 팔복을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핍박까지 받은 거 최고 영광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났습니까? 핍박을 들어서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중부 서울 지역에 그 당시 3만 몇 개 교회 중에서 그래도 좀 이르는 교회 열 몇 개만 예배드린대요. 물론 몰래 조그만 교회도 예배드리는 거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예배를 피해 다 아무다 더 어떻게 수만 명 모인 교회들이 가 다 아무다 그 땅 팔아먹구만 다 변질되었고 누굴 이겨요. 나는 왜 이랬을까? 좀 크면 노회장도 총회단 되니까. 원래 성경은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있으니 네 번째 목사가 나와요. 그 앞에 선지자, 사도급이 있어요. 개척교회도 성경에 사도급이 있다니까, 교회 적어도. 전부 물량주에서 상이 많이 그 사람도 있어요. 그쪽 줄 서니. 그래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 제도권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이 무릎 딱 꿇고, 그래가지고, 예배되지 말아 함께 무릎 딱 꿇고 전부 합의하고, 그래서 만개의 폐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책임져요? 나는 속이 터져버려요. 저는, 이건 아니다고. 절대 아니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싸웠어요. 광주에서 유일한 교회로. 얼마나 경찰이, 얼마나 시청적이 힘들었는지. 끝까지 줄다리기. 최후의 시장에 만나자 하더라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서 힘든지 여러분이.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 황교안 장로님이 제가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해 줬어요. 자, 첫째 목사가 타락했다. 두 번째 왜 정부가 대응하지 않느냐. 세 번째 왜 예배 안 드리냐. 헌법 보양됐대. 4.15 부정선거. 많은 분 나를 오해를 해요. 나는 네 가지 메시지 해놓고 있어. 메시지. 메시지 전해야지. 황교안이 나한테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참 슬픈 일인데 6월에 그때 13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13일 회개도 대충 했다고 하더라고. 더 자세한 31가지 차곡차곡 챙겼잖아요. 저분이 거짓말 끊습니까?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서울의 큰 교회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거예요. 저 같은 자 만나가지고 저는 기억을 해요. 첫 만남이에요. 당의장실에서 둘이 한 30분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냐? 왕자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다. 그 예비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기도 가운데서 나라고 확신이 온다. 저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저는 왕장님 말 듣기 전에 1, 2년 전에 싸웠고 우리 박은희 사 있지만 똑같이 황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 받았더라고요.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오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불 떨어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단일이 국법 어기면서 절대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기도하고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히려 사자굴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아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저는 이미 그렇게 했고 저를 만나러 왔고 나는 분명히 이 네 가지 메시지만 전하고 이렇게 나가고 한국교회만 회복된다면 하나님 이 나라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네 가지 받아주도 안 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가야 돼. 왜? 지옥강마다 쓴게. 매를 때려야 돼. 하나님, 그래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한국계 리더자도 안 되고 누가 저를 뭐 알아줍니까? 어? 제가 그만 능력도 없는데 저는 애통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불을 심판했는데 주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큰 교회 전체는 못 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보아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 와야 되나. 왕장님 여기 설교인데. 근데 하루 세 번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에. 또 그 유튜브 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 김문수입이고 그거 이제 여기 겨우 도착했어요. 저는 황교안장도 여기 나올 거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지난 주일 밤에 광주에서 집회 오시고요. 그 늦은 밤에 왔고 10시 반에 에스더 이용이 거기서 또 집회 오시더만. 이야, 얘 피곤한데 여기까지 교통체 이 시간 또 와야 됩니까? 저는 가슴이 찡.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잘나간 총리,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한테 표 몇 번 얻은가 저분도 4명을 띄어요. 근데 오해를 해. 아이고, 이제 정치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 잡고 저 예의를 쓰네. 여러분, 제가 난 사명이 뭔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인데 지금 이 나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장과 총리 받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적과되고 무너진 것 볼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겪고 살렸다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심이 뭐냐 봐요. 중심 사랑이 뭐냐 봐요. 여러분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쓴 것이 아니고 중심 보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능력 보충해 주려고요. 오늘 번제가 되고 소제가 안 돼서 주님 앞에 깨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1등 되고 싶어서 뭘 1등 되려고 그래. 이 땅에 존경받고 1등 된 거 명예 권세 대단하고 최고. 저도 물론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생각, 요즘에 내가, 아이고, 그건 내가 최고 돼서 리더십으로 내 마음속에 막 기업을 해서 내 말 좀 드려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것이 유혹이다. 너는 내가 최고네. 그래서 그렇구나. 너는 그저 죽어, 섬겨. 어? 제가 토요일 날, 금남로 집회 우리 황장로님 말아요. 두 목사님 선정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왜 안 하겠냐? 그분들 광주가 안 모이거든. 그분들 뭐 한번 그분들이 좀 많이 데리고 나는 그러나 안 하나 우리 성도 데리고 우리 성도 많진 않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 하겠지. 인간적 생각했죠. 아 그런데 아이 금요일 날 다 문자 왔어요. 못 온다 해. 다 사정이 있대. 그래서 황영장 쪽에 계신 장로님, 장로님 담임 목사 허락하세요. 그 저는 편하게 잠을 잤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오후, 토요일 오후 2시 빼잖아요. 근데 토요일 새벽에 4시에 딱 물었고, 이렇게, 하나님, 얘 니가 나냐, 그래요. 아우 주여, 주여 내가 해야 됩니까? 아니구나. 그래 놀래가지고 이제 급히 그때 내가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황장례 목사님한테 하라겠잖아요. 둘이면 안 돼. 시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또 서구 작성했네 이제? 하나 찍혀졌어.
돌 6시 반에 전화했어요. 장로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해요. 보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도 못 온대요. 저는 뭉클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냐면 잘났다 안 나서서 마이크 잡고 큰소리 치기 좋아하냐? 저는 지금도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가 많이 떴어요 지금. 아, 6천 7천 뜬 것 같아 이틀 만에. 와 그럼 오늘 그거 틀고 김문수 집에서 왜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강한 톤이 안 나와요. 대화는 강한 메시지고 그런 거 막 그런 것도 망했어요. 그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나서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섬기고 싶고 우리 교회 목회에서 이번 세 번째 했습니다. 또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또 와주고 목사님 막 강사 세우고 다 하시라고. 저는 제가 1등 났으면 일이 안 돼요. 모든 걸 내가 받쳐주고 나다리고 섬길 테니까 좀 와주세요. 연합해야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나도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최고랑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여! 이 더러운 박영훈 똥덩어리입니다. 정말 똥덩어리밖에 안 돼요. 내가 내 모습은 내가 하면 나 같으면 밟아 죽였을까 안 쓸 것 같아요. 전 얼마나 실망되지 몰라요. 저는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하나는 내 좋은 것이라도 남기고 싶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 모임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대단한 저 훌륭한 부모시고 제가 또 설교를 하고 같이 연합하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꼭 이 말은 오고 싶어요. 저 연단 훈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냥 주어도 아들 사무엘 0.5 키웁니다. 장가시 부인 낳고를 보고 울고 통고 기도하다가 불받고 은혜 받고 영의 사람 돼서 그가 그 고백이 사무엘상 2장 말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이 하나님 뭐 다 부하게 가난하게 다 그 고백할 수 있는 한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장가의 부인나 꼴을 보니 얼마나 통고 울었을 때 한나가 영예사 만들었듯이 난 황기화장은 그렇게 봐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작년에 선거 끝나고 쓰러졌어요. 죽을 정도 몸이 아팠대요. 말은 못해요. 얼마나 그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봐야 돼. 그 회개시키고 그건 황기화장 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달아오기 때문에 주사파 좀 당해보고 혼나봐라 이 교회들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 그러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메시지 줬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 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니 저 목사부터 네 가지 조목조 그렇게 정확한 메시지 못 들었어요. 봐야 우리 목사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번에 신학했고 목사 뭐 안수 충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 성경 많이 있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국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셨구나. 저는 미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조망 우리가 오늘 하루 최선 다하고 정말 순수와 깨끗하게 저도 황제가 변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날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면 돼요. 근데 이 나이에 이제 이만큼 매맞은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맨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정말입니다. 정말요. 왜요? 헛돈 세월 내가 정말 다 보내고 너무 후회가 많아. 저는 목회 성공했다 생각 안 해요. 정말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정말 입을 넓게 하고 백만 개 달라고 했더니 내 책이 나오잖아요. 예수 완전하라. 완전히 뭐요? 사랑과 진실이다. 쭉.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목회 세미나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 내놓고 제가 깨달은 거 내가 어떻게 두 명을 방에 시작이고 쭉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최후의 하나님이 여기 본 게 이스라엘. 아 그렇지. 제2 한국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이스라엘 지표자가 하더라고. 아 그러자고 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선교사 3만 4천 명. 지금요 탈북자 이번에 또 내자랑 됐는데 지금요 강철호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 중국의 탈북자들이 약 10만 명이 지금 벌벌 떨고 재빚만 북송되고 그분들 돈 150, 200만 원이면 국경 넘는답니다. 200만 원 작정이었어요. 60이면 지금 현재 그래도 거의 80억 거의 1억 이상 나왔어요. 제가 그 명세서 다 드렸어요. 정확히 일어나 나오시 정확하게 핸드폰 번호 다 넘겨드리고 그리고 아니 탈북자가 3만 4천 명인데 한 3, 40개 교회가 문 닫는 상황이네. 그러면 여기서 한국 교회가 북한 기도 온다고 여기 목숨 걸고 내려온 사람들이 그 목회자가 3, 40명 나갖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있고 강철 목사님 세상에 중국 센터 교회가 성교 못 돼. 야, 근데요 어렵지만 호소했더니 200만 원씩 지금도 계속 나와 막 나와요. 아, 여러분 성도들은 순수합니다. 목회자가 문제 나부터요. 성도들은 순수해요. 우리가 잘못해 리더들이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다 정말 200, 600, 800 뭐 막 그렇게 나대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최후적은 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나 되고 정 북한 살리고 뭐 통일이야 내 마음도 안 된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짜 서울에 큰 교회 누가 안 해요. 지금 제가 영향도 없어요. 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많고 적고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이 하나 되시고 원팀 되시고 하나 돼서 달려가는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 살고 한국께 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